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세알람입니다. 아, 오늘 좀 흥분을 했어요. 제가 오늘 또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또 새로운 제품도 리뷰를 위해서. 써봐야지, 오늘은. 세계에서 최초로 나온 우리나라의 캡슐카 샴푸를 사용해 볼 겁니다. 일단은 먼저 좀 사용을 먼저 해보고서 부수적인 내용을 좀 붙여드릴게요. 여기다가 한 하나. 하나. 이렇게 넣기만 하면 되는 카샴푸예요. 여기는? 참 신기해요, 아주 그냥. 두 개. 아, 거긴 두 개. 스노폼으로도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여기에 대충 안 보니까 300ml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맞죠? 아, 예. 아까 근데 300ml 맞춰놓지 않았나? 예?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또 넣어놓을 거고. 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 카샴푸를 한번 넣어볼게요. 일반 카샴푸. 1500대1 정도 되나요? 1500대1의 중성 카샴푸죠. 1500대1의 중성 카샴푸 한 뚜껑 정도? 네. 오케이. 됐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샴푸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희석비를 맞춰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룰을 깨버린 국내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스타워치도 지금 한번 켜놓도록 할게. 오케이, 이제 얼마나 빨리 녹나? 지금 켜놨고요. 좋아요. 녹기 시작한다. 한 분은 이거 녹는 거 잡아줘도 될 것 같아요. 아, 여긴 녹았는데 여긴 안 녹네? 물 온도는 지금 세차장에 그나마 좀 따뜻한 물이 나와서 애기들이 먹을 정도로 딱 좋은 그 뭐랄까? 미온수 인마, 미온수. 아니, 이거 내가 뭐라 했어? 나한테만 둘 다 나한테 애기들 먹기 좋다 그냥 지금. 아유, 그 그래요. 따뜻한 물이 나오고 있고 물에 이렇게 넣어주면은 카샴푸가 서서히 녹기 시작하는 제품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풀리고 있네 제품이. 이게 폼렌스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아니요, 원래는 카샴푸로만 사용 가능한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퓨어스타는 보통 뭐 패드나 아니면 드라잉 타월, 난 버핑 타월 이런 타월류들을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물에 젖으면은 그때부터 서서히 녹기 시작해요. 그리고 땅에 던져도 안 던져다가 땅에 던진다며. 땅에 던져도 언제 딱 찢어졌어. 근데 진짜 바닥에 터뜨려 볼게요. 바닥에. 오, 안 터지네. 이 노란 부분 있잖아요. 이 노란 부분. 이게 사람 심리상 이게 만지고 싶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만지면은 하고 터집니다. 생각보다 쉽게 터져요, 이거는. 빨간 부분들은 그래도 좀 위험해 보이긴 해도 그래도 괜찮은데 노란 부분은 손으로 꾹 누르면 터집니다. 나도 눌러볼까? 아, 왜 나한테 이거 어떻게 해? 나한테 하나 눌러. 참, 조심 좀 해주세요. 아, 미안합니다. 바지에 나무 넣었네. 어디? 아, 그러네. 이거. 지렸니? 이거 200짜리야. 200짜리야? 오. 뭐, 몇 년 전부터 보던 것 같은데? 녹는 시간이 시간보다. 몇 분 지났죠? 지금 3분 20초 지났네요, 지금? 3분 20초. 여기, 3번 카메라님 밀러와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녹는 게, 줘봐요, 카메라. 내가 또 카메라 전문가라고, 알죠? 전문가한테 맡겨요, 빨리. 줘봐요. 이 물에 빠뜨리면 안 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카메라를? 어디까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쭈루룩 떨어져요. 아, 잘 잡았다. 나니까 이렇게 잡지. 아, 좋았다. 다 녹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기는 하네요. 하나만 좀 이렇게 쪼물딱 해볼까? 볼까? 쪼물딱거리잖아, 약간 이런 느낌? 이 비닐우가 물에 녹긴 녹는데요. 이 비닐이거든요. 근데 비닐이 물에 잘 풀리면 녹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카샴푸도 아직 바닥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도 바닥에 좀 붙어 있고. 그냥 좀 안 녹아. 근데 향은 진짜 카샴푸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직 모르겠는데? 안 나는데 잘? 근데 아까 화장실 쪽 계열이에요, 화장실 쪽. 방향제 느낌. 뭐 없으면 써볼게요. 6분 30초가 지났어요. 스톱. 오케이. 그래도 녹은 건 여기도 눌러야겠다. 이거 하나 돌아다니는 건 안 보이는데. 여보세요. 오케이. 이게 버스 쏘니까 덩어리 지은 건 없어지고. 예, 그 비닐은 사라졌어요. 그거 없어지네요. 좋습니다. 일단은 그 찌꺼기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는 않아요. 오케이, 폼렌스에 넣어도 약간 이 바닥을 보여줘요. 이런 느낌이에요. 캡슐 카샴푸의 권장 희석비는 16리터에 딱 하나, 15ml 정도 양이거든요.
딱 한 캡슐만 넣어주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기성 버킷들이 다 18리터인데 그걸 모르고서 16리터다라고 그 권장상을 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 거기서 저는 조금 왜 16리터라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부드럽네. 이게 미트패드 좀 좋은 거 쓰니까는. 캡슐 하는 것 치고는 거품도 그래도 일반인 보면 절대 모름. 이 정도면 그냥 거품이지. 자, 뭐 그거 한번 줘보실? 어, 그래요. 이게 또 한국의 매디니스 아닙니까? 요즘 뜨고 있는 마그에? 마그에서 올려보면? 조금 빨리 떨어지긴 한다. 윤활력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거품이 아주 풍족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조금 그냥 일반 기본적인 미트를 써봐도 거품이 적긴 적네. 많은 것 같지는 않네. 카메라에 봤을 때도 이게 윤활력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전 좋은데요? 나쁘진 않은데 하나치고도 장갑이로 만져지는 것도 되게 나쁘진 않은데 진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같은 걸로 샘플을 써볼까요? 샘플로. 아니 같은 미트패드로 갑시다. 예, 예. 아 그래요. 예, 잠깐 빼놓고 써봐요. 일반적인 화장품도? 아 다르다. 느낌이 다르긴 하네. 그냥 둘 다 비슷비슷하다. 네. 보니까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다 지금. 윤활력도 비슷해요? 아니 근데 샘플가 한 수 위인 거는 확실해. 확실히 이 뭐랄까 샘플가 더 잘 미끄러진 느낌이 훨씬 좀 뛰어나긴 해요. 샘플 쪽이 샴푸 그냥 따를 때만 봐도 엄청 꾸덕하게 나오잖아요. 네. 이게 샘플거든요. 바꾸면은 엄청 진짜 좀 부드러운 느낌은 잘 납니다. 진짜 윤활력, 이게 윤활력이구나 하는 이 딱 봐도 거품이 빨리빨리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내 차에다가 미안합니다. 처음 샀을 보딘... 때 테스터카로 쓰기로 했잖아요. 그래 조용히 해. 그리고 우리 이거 컨텐츠 그거 그치 알지 네, 리뷰 해야 된다니까. 리뷰해야지. 아 이게 거품이 좀 확실히 좀 묽은 느낌이 좀 있다. 근데 하나가 두개 그러네요. 하나 두개 차이 얘는 별로 안 나네요. 윤활력에 초점 잘 맞춰주셔서 그런가 봐. 어찌됐든 간에 카잠프는 거품이 많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사실 윤활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정력하고 근데 일단 나쁘진 않습니다 진짜. 양모를 한번 써볼까? 양모를? 뭐 그 양모도 뭐 거품 많이 먹었지. 딱 이 느낌. 근데 이 느낌이 되게 잘 표현한다. 이게 느낌은 좋다.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거품보단 네, 윤활력의 초점이. 윤활력의 초점이 맞지. 너무 빨리 굳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맞아요. 오늘 그래도 좀 해가 떠 있으니까 한 바퀴를 돌면서 계속 이거 테스트 해볼게요. 근데 진짜 거품 뭐지? 거의 없다 봐야 돼요? 솔직히 한 마디만 해도 돼요? 네. 뭔가 찍을 맛도 안 나요. 아 거품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평상시에 자주 보던 그 거품이 안 보이니까. 그렇긴 하다. 이게 조금 진짜 거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쉬움 많이 남길 것 같긴 하네요. 재미 요소가 살짝 아쉽지 않나. 그렇긴 하죠. 뭐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 거품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패드에 머금고 이렇게 꾹 짜도 뭔가 금방 흘러내리고 거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윤활력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윤활력은 진짜 좋아요. 근데 산성 제품이랑 쓰면 되게 좋을 듯. 저는 3PH에 녹였으면은 3PH 쓰시는 분들한테 제격임. 이거 떨어지는 옆에서 떨어지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옆면 이게 빨리 흘러내린단 말이죠 확실히. 근데 그만큼 빨리 굳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빨리 떨어지면. 지켜볼게요. 문제가 생겼어요. 네. 이쪽에 다 묻었어요 벌써. 어? 어? 보시면은 우와 씨 그렇다. 심하게 줄더라는데? 어? 너무 빨리 굳는다? 본넷 쪽도 그런가? 네 본넷 도 여기 보면은 아 진짜 그러네. 여기가 엄청 심해요. 여기에다가는 여러 개를 몇 개야? 지금 네 개. 네 개를 넣어볼게요. 네 개를. 네 개. 아이고. 근데 이것도 이렇게 터트려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조물조물하면 또 녹긴 하더라고 이게. 계속 조물조물해도 일단 비닐이 남네. 그러니까 비닐이 녹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긴 해. 아니 확실히 이거 고압수를 쌓아야지 이 비닐까지 다 녹는 것 같아. 네 개는 다 터트렸습니다 일단. 방금 보였는데? 고압 쏠 때까지? 그니까 있었는데? 아 여기 있다 아이씨 여기 있다. 흥! 아유 이거 봐 이놈 새끼 아유 이 새끼 할미 나 이거 간 먹어
잠깐만, 근데 이거 타는 사이에 다 굳었어요? 벌써 얼마 안 됐는데 거의, 이제 야, 근데 진짜 거품 찾아보기 힘들 정도야. 이렇게 수평 자리 잡고 있는 데들은 남았는데, 이게 피어스타 멜론은 일단은 소형, 중형, 대형 뭐 SUV 상관없이 하나로만 다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는데, 이 이유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개 넣었으니까. 아, 좀 더 오래 지속 되겠지 뭐. 다시 써볼게요. 네 개. 와, 이 거품량이. 아, 이게 맞아. 우리가 알던 거품량이 나오네요. 아. 네, 많이 넣으니까 확실히. 근데 거품량은 확실히 많이 넣으니까 좋네요.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뭔가 맛이 나요. 네, 새 차의 맛이 나네요. 중형, 소형, 대형 하나 할 거 없이 하나만 잡겠죠. 대형차 같은 경우는 16m 한 바퀴 정도 어렵죠. 우리 뭐 쉐보레 얼마 전에 콜로라도죠? 그것만 해도 두 바퀴 썼으니까 버킷 하나로 다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 솔직히 저도 이해 안 가요. 그 마케팅을 왜 이렇게 했는지. 다 18리터 나오는 거 보인지도 알면서 왜 16이라 했는지. 뭐 설마 버킷 양은 요만큼이나 뭐 설마 여기까지 맞춰서 보통 쓰기 때문에 16으로 지정했다 이건 아니거든. 아무튼 부족하면 두 개 넣으면 되니까 지금처럼. 근데 두 개 넣으면 되니까 하니까 가격 얘기를 배울 수 없을 것 같아. 가격? 많이 배웠다 너. 나 따라다니더니. 이거 비싸더라고요. 저 10개, 15mm씩 10개 하면 얼마야? 150mm잖아요? 그치? 150mm에 얼마? 14,000원. 그러니까요. 14,000원 잡고 하나당 한 1,400원 돈이라고 봐요. 와. 이게 보통 1,500대 1 기준이라고 보면 돼요. 16m하고 요거 하나 차이가. 15mm가? 가성비를 접근했을 때 말고도 마프라의 샘퍼 있잖아요. 비싸잖아요. 35,000원? 3만원. 3만원인데 500ml란 말이에요. 그게 같은 1500ml고. 아, 1500ml래. 1500대 1이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만 따져도 훨씬 비싸다는 거지. 그래도 감성이 더해지잖아요. 가격 더하기. 어떤 감성이요? 감성을 느끼려면 기다려봐. 4개를 넣어야 된다. 찾고 있어요. 기다려봐. 찾고 있어. 이거 진짜 세차 안 한 차 같아. 여기 한 번만 봐줄 수 있어요? 그냥 아 빨리 가야겠다.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또 응급 상황이요. 4개를 넣어도 이게 굳어버리는 거는 시간이 똑같네. 여기도 다 안 돼요. 원년도 그럼 지금 손 안 댄 데는 없어. 차를 4바퀴째 돌고 있어. 아 물로 뿌리면 헹궈주기는 할 거예요. 응. 일단 빨리 고압수 한번 뿌려보자. 아니 그래 그냥 쏘는 게 낫겠다 고압수를. 아마 얼룩은 지금 상태로도 고압수 날려도 날아갈 거예요. 고압수 쏴봅시다. 그래야겠지?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갈 거예요. 확실히 남아있는 게 떼지긴 떼지나 이게 자체적으로 거품을 좀 이렇게 내주면서 떼어지는 느낌은 조금 덜하네요. 아, 네. 그냥 떨어지고 난다. 끝이거나 굳으면 끝인 것 같아요. 네. 보세요. 이쪽 한번 쏴볼게요. 고압수 한번 누르세요. 확실히 그런 느낌 좀 있죠? 거품이 생성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씻겨 내려가는 느낌. 지금 30도 넘었는데 아직 안 녹는다. 진짜요? 아니, 바닥에. 아, 그러네. 지금 35분째 시간이 지났는데 아까 폼랜스에 넣어놨던 이것도 다 녹지가 않았어요. 아, 물량이. 근데 이건 물량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이거 포맨스로 쏘면은 이거 막 그 걸리겠다 그지? 찌꺼기들이 여기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찌꺼기들이 도는 게 보여요. 아 쏘고지 왠지 쏘고 싶은데. 아 이렇게 찍지 마지. 망가지는 거는 안 망가지죠. 망가져도 우리 게 망가집시다. 진지하게 쏘겠습니다. 막힌 것 같아요. 아, 꺼버리네. 잠깐만. 야, 소리가 왜 이러냐, 이거? 아, 어디 막혔어. 이거 좀 돌려볼까? 다시 한번 눌러볼래요? 여긴 안 막혔나보다. 아, 막혔다. 아. 어디세요? 폼랜스로는 여러분들 쓰지 마세요. 막힌 것 같네요. 야 이거 아니, 원래 권장용 아니야. 그치 그건 그렇지. 혹시라도 궁금해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실 분도 있으시니까 우리가 오면서 보여드리는. 근데 우선은 그냥 그 느낌만 여러분들 좀 보시면은 확실히 윤활력이 되게 좋은 카장프라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코팅층이 그렇게 지금 대단히 좋지는 않습니다. 진짜 방어성 좋은 막 링크 현상이 막 일어나는 코팅제를 발라놨다면은 아마 오늘보다는 더 빨리 떨어지고 빨리 굳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일단 이 카샴프를 써보고 좀 느껴진 점은 일단 셀프 세차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석비를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신 분들이 그냥 이 캡슐 하나만 넣으면 되다 보니까 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괜찮은 제품이지 않을까. 아니야,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시석 양을 몰라서 못 넣으시는 분보다 넣었을 때 거품을 어떻게 익혀내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아, 뭐 그치? 아무리 세차 처음 하셔도 카샴프 타는 거 정도는 알아. 더 안전한 거, 중성 거, 탔을 때 막 타도 되는 이런 것들. 아, 뭐 그건 낫긴 하겠다. 그리고 오래 쓰잖아. 그 하나로 감을 오랫동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부친한 초보자분들한테 또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가격도 비싸니까. 비싸니까. 뭐 그건 그렇지. 풀백에다가 네. 케이스째로 넣어놓는 것도 비상용으로. 오, 그럴 땐 되게 좋겠네요. 아, 비상용으로. 비상용으로. 화장품을 은근히 까먹고 안 챙겨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아, 맞아. 일단 좀 모자란데 싶으면 하나 더 추가하는. 하긴 그것도 괜찮겠네요. 방법도. 또 생각 좀 해봐요. 뭐가 있을까? 어떨 때 쓰면 좋을까? 인스타를 좋아한다. 인스타감도 그렇지. 옳지. 이 화장품가 좀 빨리 굳는 경향은 있어요. 지금도 이제 폼 형태로 살짝 뿌려놓고 엣지만도 좀 빨리 좀 마르기는 하는데. 화장품 좀 빨리 마르고 이거는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충분히 개선될 수 있지. 일단 세계 최초로 이 캡슐 화장품가 좀 감성 아이템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도 전 진짜 좋은 큰 박수를 드리고 싶고. 그래도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런 제품을 또 출시를 했다는 게 이 세차 시장이 조금 더 발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 아무튼 멘트 마무리로는 딱 추천할 정도는 아니긴 하나 감성 아이템으로 이 영상처럼 또 빨리 굽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생각하고 참고하면서 쓸 정도는 된다. 그냥 기억에 남는 건 그냥 카샴푸가 그냥 이쁘다. 그 정도? 그 마지막에 빨리 고압수 쳐가지고 얼룩도 좀 제거를 하자고. 뭐 내 차 아니어서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나가도 되긴 하는데. 네, 아, 그럴까? 너 가. 나 이거 하고 갈 거야. 아, 그래? 그럼 되지. 아, 안녕. 안녕.